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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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? 한국선제예요. 한국선제 사셨어요? 네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6,500원에 10%입니다. 이거 되게 이게 오래 시간이 걸렸었겠네요. 그죠? 네. 다행이네, 올라와서. 그죠? 그래서 지금 걱정되세요. 어떻게 얼마큼 갈 수 있나요? 아, 이거는 옛날에 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또 다시 한국선제가 테마로 엮여가 또 움직여요. 네온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막 지금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네.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. 17일에 이 빈살만이 우리나라 오니까 그 전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시간이 다가갈 수 있는 일정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가는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, 네. 화요일 날 내 매수가 오거나 7,000원 라인 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쭉 치고 올라갈 거예요. 7,000원까지도 있을까요? 네, 6,000원에서 7,000원 사이에는 힘이 아직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타이밍을 네. 못 친다 그러면 매일같이 내 매수가 있잖아요. 6,500원 라인에 빠져나오는 네.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. 고언절이에요.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걸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종목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7,000원, 6,500원, 7,000원 사이까지 오를 수 있어요.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. 다음 주에 잘 팔아야 돼요. 이 종목은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죠? 잘 보고 있다가 6,500원, 7,000원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